나다. 일본 상인 야마모토가 아니라 박진남 별장의 아들 박윤강이다. 하면 지난번에 연판장을 가지고 달아났던 놈도 네 놈이었더냐? 그래, 연판장은 이미 전하의 손에 들어가 있다. 허니 내 놈도 이젠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다. 이미 고려산 대원군께서 계시다. 세상이 뒤집어진 마당에 그깟 연판장 하나로 날 잡아뜨릴 수 있을 것 같으냐? 닥치거라! 내 놈이 처벌받지 못한다면 내 손으로 죽이면 그뿐이다. 왜 이러는 게냐? 총을 거두거라. 널 죽이기 전에 물어볼 것이 있다. 왜 그랬느냐? 왜 내 아버지를 죽이란 말했느냐? 왜 아버지의 죽음을 역모로 조작까지 했었느냐? 말하거라, 어서! 그건 이 나라의 안정을 위한 거였다. 누군가라도 희생되지 않으면은 질서는 지켜지지 않는 법이니라. 질서? 내 놈이 말하는 질서가 무엇이냐? 내 놈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질서더냐? 양반들의 밥그릇을 채우기 위한 질서란 말이더냐? 미안하다. 용서하거라. 날 살려준다면은 지금이라도 네 아비의 복권을 이루어주마. 명예를 되찾아주마. 더는 용서하지 않겠다. 너 같은 놈들에게 더는 당하고만 있진 않을 테다. 이제 내가 널 심판해주마. 너와 내 놈의 수옥의 전부를 끝장낼 것이다.